내리면 오르고 또 오르면 내리는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장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시그널 잡기가 참 쉽지가 않은 시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있는 거겠죠.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마감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다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날 일본은행이 전날에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할 때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 출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 마감한 이유는 이날 미 재무부가 진행했던 미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좀 약하게 확인이 되자 국채 금리가 올랐고요.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 넘게 그리고 0.7%, 다우지수가 0.6%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또 러셀 2000 지수도 1% 가까이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의 지도를 보시면 또 상승과 하락 한 종목들이 섞여 있다, 혼재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국제 유가 상승에 힘입어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0.53% 올랐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원자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까지도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형주 한번 보실까요? 애플 전장에선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 1%대 반등을 이뤄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3% 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 5% 넘게 다시 빠지면서 주당 100달러 선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다른 반도체 주도 대체로 하방 압력 함께 받은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죠. 구글 반독점법에 지금 패소를 한 이후로도 그래도 계속해서 보합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강보한 마감을 했고요. 메타가 1% 이상 하락, 아마존은 0.55% 강세, 테슬라가 4.4%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전 관련된 홈디포나 로우스 주가 빠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행 관련주에도 대체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 크게 받았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장인데요. 시장 심리는 어떤지 빅스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경계 심리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최근에 비해서 많이 빅스 지수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빅스 지수가 최근 흐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27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평균보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변동성에 계속해서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종목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장에 특징주입니다. 일단 움직였던 대형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애플이 1.25% 올랐습니다. 이날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최근 버핏의 매도 그리고 구글의 이슈에 따라서 하락을 했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일라이 릴리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요. 이날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한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치를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를 일라이 릴리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노보노디스크가 이렇게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한 이유에는 일라이 릴리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같은 업계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전망치를 하향했다. 8일 날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일라이 릴리의 실적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로 들어가면서 주가 2% 넘게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4.4% 하락을 했었죠.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이 후드 이슈로 168만 대를 리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 CEO가 영국 정부와의 갈등이 좀 있었죠. 머스크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가 5% 넘게 빠졌고 브로드컴도 5% 빠졌고요. AMD 사실 장 중에는 2%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반납하면서 1% 넘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의 하방 압력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일단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7%에서 11.2%로 크게 하향 조정이 됐죠. 게다가 3분기 매출도 60에서 70억 달러를 예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지금 2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주가 20% 넘게 빠졌고요. 다른 반도체주에도 일제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장 초반에 AMD가 좀 살아남는 분위기였는데 파이프 샌들러가 탑픽으로 계속 유지한다라고 밝혔던 이유가 상승의 이유였습니다. 그나마도 또 AMD도 하락으로 마무리는 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행주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행주의 하락을 부추긴 건 에어비앤비인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11% 전년 동기 증가했는데 주당 순이익 EPS가 1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에어비앤비도 13%대 급락세를 보였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예약 리드 타임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드 타임이란 예약을 한 시점과 실제 숙소에 입실하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지출을 망설인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고 있다, 지갑을 닫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여행주도 함께 다 하방 압력을 받는 분위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슈 또는 실적에 따라 움직인 특징주도 있었습니다. 디즈니 4.46% 내렸는데요. 호실적 그리고 스트리밍에서는 첫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테마파크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중국에서의 수요도 함께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주가에 하방 압력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쇼피파이는 이커머스 기업이죠. 소비 지출 우려 속에서도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뛰었습니다. 1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썬런도 태양광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슈에 움직였습니다. 전날 썬파워가 파산보호 신청을 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 날 썬런의 CEO가 말을 했는데 썬파워와 계약을 했었던 이전 딜러들과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일부는 파트너사로 데려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썬파워의 파산보호 신청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11%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해 보시죠. 국채금리 이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은 상황인데요. 이날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됐지만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왔고요. 약한 수요로 인해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WTI 2.77% 오르면서 배럴당 75달러 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가 6주째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경기 침체 우려가 그래도 조금은 잦아들면서 유가 상승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금값은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많은 이슈들을 체크하면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